안녕하십니까.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유튜브에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은 왜늘 고통받고 삽니까? 뭐 이런 주제하고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작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즉, 행복한 삶이죠. 고통에 반대되는 삶, 불행에 반대되는 삶. 행복한 삶은 그냥 사는 삶입니다. 그냥 사는 삶은 마음에, 가슴에 집착이 없는 삶이고, 조건에 의한 삶은 늘 불행과 고통에 완벽하게 노출되는 그런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그냥 사는 삶이고, 이거는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늘 조건에 놓이는 삶은 불행하고 고통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마음의 작용은 그냥 사는 삶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녀가 아주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을 하는 남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왜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남자가 하는 말이, 그냥 좋아. 라고 답변을 해요. 마찬가지로, 즉, 사랑을 할 때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있는 사랑은 가짐의 사랑이고, 즉, 가짐의 사랑은 거래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마음은 시비하고, 분석하고, 대조하고, 판단하는 사랑이므로, 완벽하게 고통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하는 마음은 불행한 조건이고, 삶을 통째로 고통으로 유린하는 완벽한 조건이 거래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냥 사는 삶은 이유가 없이 무의식적인 겁니다. 무의식은 의식하기 이전에 조건이 없는 마음인 거죠. 마음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죠. 의식하는 가운데 하는 행위는 일체가 거래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릴 때. 아주 예쁜 아이가 있을 때, 그 애기한테 다가가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의상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둘다 좋아요. 아니, 한 명만 콕 찍어서 얘기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도 아이들은 거기다가, 둘다 좋아요. 왜? 라고 물었을 때, 왜둘다 좋지? 라고 물었을 때, 그냥요. 이렇게 답변해요. 그냥 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늘 시비하고, 대조하고, 분석하고, 거래하는, 그냥 조건에 사는 그런 마음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는 삶은 자기한테 가슴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이고, 마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냥 사는 삶은 행복하고 철학적이며 가치 있는 삶에 귀속될 수 있는데, 조건에 의한 삶은 거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살지 못하고 조건에 놓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고 싶으면 조건을 배제한, 그리고 거래하는 마음을 배제한, 그냥 순리대로 사는 삶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보시라는 것. 따라서 이 주제는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요? 그냥 살지 못하고 늘 조건에 놓여 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바꾸어 얘기해서 그 불행은 고통과 다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끝없이 고통받고 사는 걸까요?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고 물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의식이 켜켜이 엉켜 있을 때, 충분히 자기 삶을 성찰하고, 충분히 자기 삶을 고통받는 그 삶을 성찰하는 가운데, 자각하고 각성하는 가운데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마음의 작용의 두 작용을 만나게 되는데,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냥 사는 순리의 삶과 늘 거래하고 시비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조건에 의한 삶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원리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작용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살지 못하고 조건에 사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왜죠? 조건의 삶은 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를. 거래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의 끝은 굉장히 차갑고 냉소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며 이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냥 사는 것. 이건 천주교에서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표현하고 자연의 원리 있죠. 천지 만물 만상이 하나님과 닿아 있으니까 스스로 자자에 그를 연자. 저 말없는 천지 자연을 보라. 시비하고 거래하고 조건에 놓이지 않느니라. 늘 성자들이 말하잖아요. 저 천지 자연은 무심히 보라. 저 말없는 천지 자연은 일체를 스스로 그러함에 의해서 스스로 자자에 그를 연자니 스스로 그러함에 의해 조건에 살지 않고 그냥 사는 순리의 삶이니라.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잖아요. 따라서 끝으로 순리의 노인은 그냥 사는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고 늘 시비하고 분석하는 조건의 삶은 여러분 삶 자체를 삶 그 자체를 불안하고 고통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따라서 조건에 의해 사는 삶은 기파가 완벽하게 엉키는 삶입니다. 풀어내지 못하는. 그걸 사준이, 팔자니, 업인이 표현하는데 절대로 그런 건 업도 사준이, 팔자니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삶이어야만 여러분의 의지가 절대 의지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의 텍스트는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요? 이 코너였습니다.